자, 11시 20분입니다. 11시 20분 기준에 조화제약입니다.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 오늘 그또 개장 초에 올려드렸는데, 일단은 뭐 쉽진 않죠. 눌려지고 돌려지는 흐름, 눌려지고 돌려지는 흐름,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그기좀 놓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이렇게 보시면 조화제약 감사합니다. 뭐 똥가리나님부터 해서 이렇게 쭉 올려주고 계신단 말이에요. 교육만 받으면은, 교육 받으신 분들, 스테파노님 같으신 경우도, 똥가리나님 같으신 경우도, 아니, 막말로 유료 가입하시겠어요? 이렇게 해서 뭐, 유료 우리가 명문제약, 뭐, 조화제약, 상승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해드리면 뭐예요? 가입하시겠냐고. 왜? 아, 스스로 알아서 하시는데, 이제는 대표라고도 안 하고, 대포라고 하는 대포님, 대포님 하시면서. 76인치짜리 TV 샀다고 자랑만 하시고, 우린 82인치짜리 전자칠판이 있다니까. 수익 감사합니다. 일주월봉 다 돌파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어떤 종목이에요, 이게? 이게 조화제약이에요? 안 보여, 잘. 결론적으로 스스로 공부하시고, 추세가 좋은데 1차 부위에까지 보는데요. 또 파세코, 그죠? 파세코 같은 경우. 같이 뭐 들여다보죠. 우리의 기준점에서, 오늘 이제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요 파세코 또 유쌤 또 올려주시고. 우리 기준 얘기하고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기준이에요? 우리는 기준 거래량 설정해서 단기 종목 들여다봅니다. 근데 더 중요한 부분은 그것만 배운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도 12.77% 상승일 때, 어떻게 됐어요? 이게 몇 시예요? 10시 23분이죠? 10시 23분에 12.77 상승 축. 개장 전에 올려드렸어, 안 올려드렸어? 개장 전에 다 올려드렸잖아요. 개장 전에 올려드려서 어떻게 기준 잡아드려요? 자, 조화제약 거래량 부분이 얼마? 4,500만 주 잡아드렸어요. 이미 그런데 다 터졌어. 4,500만 주 기준 거래량 잡아드렸는데, 조화제약 4,500만 주, 명문제약 3,000만 주. 나머지는 거래대금 안 터지면 못 들어간다 그랬잖아요. 그렇게 하고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몇 시? 10시 23분? 10시 23분에 12.77. 10시 23분에 12.77 보겠습니다. 10시 23분에 12.77 5분봉 나와봐라. 10시 23분이면 언제예요? 이 얼마나 좋을 수냐. 10시 23분이면 여기네. 12.77.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여러분들께 조화제약 그 유쌤이 올려준 전자계산기 보시면 어때요? 전자계산기 아니라 매직계산기 보시면은 10시 24분에 올려드리고 5,380원, 얼마? 5,260원. 그 가격이 지지가 되고 되돌리는 흐름 나오면 편입 가능하다 이렇게 해놨죠? 그럼 얼마예요? 5,023분에 올려드렸으니까 23분 여기죠? 요 기준에서 5,380원 지지라인, 5,380원, 또 5,260원. 그렇게 해서 요 고점 대비해서, 요 고점 대비해서 이렇게 눌려지는 범위에 편입 기준 설정 범위. 다시 해드려요. 요 고점 5,620원, 그죠? 5,650원까지 올랐었네요. 5,650원. 근데 왜 5,620원으로 써놨을까? 5,620원, 50원, 그 고점 대비해서 어떻게 돼요? 조정을 받고 눌려졌을 때 5,380원에 3분의 1, 그리고 5,260원에 2분의 1 지점까지 눌리게 되면 지지 확인하고 되돌릴 때 편입 기준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죠. 그렇게 해서 만약에 늦게라도 여기서 들어가셨다. 예? 그럼 차익 실현하신 분들 재편입의 기준도 되고, 늦게라도 들어가셨다. 그러면 잠깐 들어 올렸다가 눌림 이후에 어떻게 돼요? 우와. 그럼 여기서도 다시 잡아볼까요? 여기서 10시 반에 5,760원이죠. 10시 반에 5,760원 보겠습니다. 계속 계산기 계산해 보면 되죠. 10시 반에 5,760원. 그리고 시가가 4,900원. 그럼 어떻게 돼요? 눌림폭 5,473원, 5,330원. 그럼 5,473원이 왔나요? 5,474원.
5473원. 얼마까지 밀렸어요? 5430원까지 밀렸네. 5473원일 때 편입 가능하다. 그죠? 되돌릴 때. 그럼 여기서 또 편입이 되네요. 거래량이 수반되는 모습이 나온다면. 그러니까 1분봉의 기준에서 실렸다면, 혹은 그 다음 범위에서 5MA, 20MA가 여기서 실렸다면, 이런 자락에서 따라붙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또다시 2차 VA 들어가고 또. 그러면 오늘 조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개장초 기준에서 시초가 형성되고 그리고 거래량 수반된 상태에서 살짝 들어올렸다가 눌리고 그러고 나서부터 계속 어떻게 됩니까? 시세 나오고 VA 들어갔다가 다시 눌리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1차 차익 실현했다가 재편입 또 올라가 그러고 나서 또 밀려 차익 실현했다가 또 재편입 그죠? 재편입의 기준에서 어디서 재편입? 여기서 재편입이 되겠죠. 1분봉 기준에 거래량이 없었잖아요. 앞부분에. 그러고 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그 재편입이 됐다면 또 차익 실현 이후에 또 돌릴 때 또 재편입 어디서? 거래량 터지고 움직일 때 여기서 또 눌리고 차익 실현 또 재편입. 오늘 뭐 하루 종일 조화제약은 단타를 칠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 입장에서 또 공략하신 분들 입장에서 조화제약 감사합니다라는 얘기가 당연히 나오죠. 이렇게 교육받으신 분들은 조화제약 올려드리고 매직 시그널 올려드리고 매직 계산기 올려드리고 그거에 대해서 반발이 없으니까 오히려 추세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조화제약 또 파세코 전부 이런 질문이 나오는 거잖아요. 명문제약 어때요? 명문제약 조금 전에 녹화방송 올려드렸잖아요. 그럼 녹화방송 올려드리면서 명문제약 기준이 뭐였어요? 거래량이 실리면서 수반되면서 재차 돌리느냐의 기준이었잖아요. 거래량이 수반되면서 1차 VA 걸려 들어가고 그리고 돌리고 근데 거래량이 없으면 다소 애매모호하다라고 분명히 말씀드렸고 돌리더라도 거래량이 없으면 애매하다. 결론적으로 다시 돌릴 때 거래량이 수반되는 구간이 어딘가 여기죠. 그죠? 그리고 이제 살짝 눌렸다가 다시 고점을 향해서 그럼 이 앞부분에 어떻게 돼요? 앞부분에 여기도 명문제약도 1분봉에서도 기준을 잡아드렸잖아요. 시초가 형성 이후에 고점 찍고 밀려 내려가고 그러면 바닥 대비 반등 3%의 기준 잡을 수 있고 꼬리 절반 기준 잡을 수 있고 개장 초니까 그리고 고점 대비해서 또 이제 눌려질 때 재편입 기준 뭐 어찌됐건 어우 죄송합니다. 명문제약의 누적 수급 지금 16.94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창피하다 그랬어요.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는 거 들어 올려놔서 1800억 그 이상으로 끌어 올려놨는데 어찌됐건 거래대금이 지난 금요일부터 빵빵하게 터져버리니까 거기에 이제 시가총액은 좀 들어 올려놓은 상태니까 들어가긴 합니다만 창피하다 그랬죠. 1900억입니다 지금. 조화제약 마찬가지고요. 사실은 22% 올라와 있는데 그런데 1800억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가벼운 종목에 막말로 뺑뺑이 시가총액이 1700억인데 얼마? 2500억씩의 거래대금을 뺑뺑이를 돌려서 만들어 놓다 보니까 매매는 할 수 있는데 창피하다는 거죠. 이걸 눈 가리고 아웅 또 거짓말 그렇게 해서 대처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어찌됐건 뭐 그런 기준에서라도 수익이 발생될 수 있으면 긍정적으로. 다만 우리는 이 수익보다 값진 게 뭐예요? 아,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얘기 안 했어요. 오늘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하이닉스가 빨간불까지 돌려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이닉스 기준에서 설정 범위가 어떻게 돼요? 사실상은. 예? 오늘 개장 초에 하이닉스도 들여다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은 이 기준을 잡아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절반. 이게 우습습니까? 이게 얼마예요? 7,800원의 기준이 돼요. 78,000원 죄송합니다. 78,000원에서부터 지금 3,500원 올라온 거예요. 적어요? 안 적은데? 이쪽은 들어가면은 그러면 비중을 많이 실을 수 있죠. 결론적으로 지금 조화제약, 명문제약 단타 가능하지만 거기에서 또 들여다보실 수 있는 게 하이닉스 또 조금 전에 이제 그 올려드린 에코프로 VM 또 삼성 SDI 또 우리의 삼성전기 또 DB하이텍 들여다볼 수 있다는 거예요. SFA 반도체 전부 SFA 반도체 지금 뭐 강부학권 5,610원
나쁘지 않죠. 거래량이 좀 아쉬운 거지. 그래서 이런 이제 파세코 같은 경우에도 우리 누구예요? 우리 스테파노님께서 이렇게 잘 수익을 내시고 그리고 어떨까요? 이렇게 질문 주셨는데 우리 기준이 뭐예요? 16,900원 찍고 밀리면 차익실현이죠. 자, 제발 부탁인데 우리 정의원님들도 이거 단기 공략주에 대한 기준 내용 똑같나요? 해도 들으셔야 돼요. 내용 똑같나요? 똑같죠. 단기 공략주 이번 기준에서 계속 똑같은 걸 해드려요. 근데 들으셔야 된다라는 게 왜 그래요? 계속 예제나 이런 부분이 업그레이드 되죠. 그리고 큰 비용 아니니까 계속 들으면서 반복적으로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또 확인하시고 결론적으로 지금같이 좋은 장에 대형주는 대형주는 시세가 한번 나면은 우리 네이버 사상 최대치 고점 찍고 차익 실현하고 재편입 구간이 설정되기가 지금 어려운 상태잖아요. 어렵단 말이에요. 대형주가 그래요. 시세가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대형주에서 주력부터 잘 잡아내시고 그리고 나서 단기 공략주에서 이렇게 수익 잡아내시고 교육 받으셔서 교육만 받으시면은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조화제약이든 명문제약이든 다 잡아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가장 변동성이 큰 게 조화제약, 명문제약 뭐 이런 쪽입니다. 바이넥스 같은 경우 윗꼬리가 너무 달렸고 그래서 교육받고 수익 내고 또 대형주에서 극대형주에서 또 수익자라 수익 기준 잡아내서 계좌 손실 없이 수익으로 잘 대처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